이번 영상에서는 크로마키 촬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. 크로마키란 색조의 차이를 이용해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. 이 크로마키 촬영의 핵심은 색과 빛입니다. 보통 우리가 부르는 크로마키는 블루나 그린 계열의 배경을 이용하게 되는데요. 이때 피사체의 복장에 배경색과 같은 계열의 색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. 온라인에서 크로마키 천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두 번째, 빛입니다. 크로마키 촬영은 배경과 인물을 후반 작업에서 분리시키기 위함이지만 촬영 단계에서도 피사체의 윤곽선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때 윤곽은 조명빛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. 피사체의 전면과 후측면에서도 빛을 줘 피사체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. 원리를 알면 크로마키 촬영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색다른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